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의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결과 유증상자가 16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임성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1번째 확진자는 유성구 원신흥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도시철도 대동역과 중앙로역의 역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월평역에서 근무하는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는 대동역과 중앙로역은 역을 일시 폐쇄한 후 즉각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 후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12번째 확진자는 대덕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세종시 소재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 여성은 최근 천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댄스 교습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3번째 확진자는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확진자가 서울에 있을 당시 접촉한 친구의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는 확진자들의 자세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확진자 3명 모두 증세가 양호한 상태이며 병실 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물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소독하고 있고 접촉자도 확인되는 즉시 격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동 동선 그리고 접촉자가 전부 파악되는 대로 바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신도 12,335명 가운데 167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침과 인후통, 미열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받은 대전 지역의 신천지 신도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상을 보인다고 응답한 분이 총 16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의 보건소와 협력하여서 이번 주말까지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신천지 신도까지 확인되자 대전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